매일 성경과 함께하는 오늘의 큐티 시간입니다. 9월 8일 오늘의 말씀은 열왕기상 2장 36절에서 46절입니다. 왕이 사람을 보내어 시므이를 불러서 이르되 너는 예루살렘에서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거기서 살고 어디든지 나가지 말라. 너는 분명히 알라. 내가 나가서 기드론 시내를 건너는 날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니 내 피가 내 머리로 돌아가리라. 시므이가 왕께 대답하되 이 말씀이 좋사오니 내 주 왕의 말씀대로 종이 그리하겠나이다 하고 이에 날이 오래도록 예루살렘에 머무니라. 3년 후에 시므이의 두 종이 가드왕 마아가의 아들 아기스에게로 도망하여 간지라. 어떤 사람이 시므이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의 종이 가드에 있나이다. 시므이가 그 종을 찾으려고 일어나 그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가드로 가서 아기스에게 나아가 그의 종을 가드에서 데려왔더니 시므이가 예루살렘에서부터 가드에 갔다가 돌아온 일을 어떤 사람이 솔로몬에게 말한지라. 왕이 사람을 보내어 시므이를 불러서 이르되 내가 너에게 여호와를 두고 맹세하게 하고 경고하여 이르기를 너는 분명히 알라. 내가 밖으로 나가서 어디든지 가는 날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도 내게 말하기를 내가 들은 말씀이 좋으니이다 하였거늘. 내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두고 한 맹세와 내가 내게 이른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느냐. 왕이 또 시므이에게 이르되 내가 내 마음으로 아는 모든 악 곧 내 아버지에게 행한 바를 내가 스스로 아나니 여호와께서 내 악을 내 머리로 돌려보내시리라. 그러나 솔로몬 왕은 복을 받고 다윗의 왕위는 영원히 여호와 앞에서 견고히 서리라 하고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야에게 명령하매 그가 나가서 시므이를 치니 그가 죽은지라. 이에 나라가 솔로몬의 손에 견고하여 지니라. 9월 8일 금요일 아침입니다. 솔로몬 왕국의 정치적 안정을 위한 정리가 계속되는 가운데 오늘 본문은 다윗이 부탁한 시므이를 처결하는 내용입니다. 시므이는 사울의 친족으로 다윗이 압살롬에게 쫓겨 피신할 때 다윗에게 악독한 저주를 퍼부으며 괴롭혔던 사람입니다. 시므이는 다윗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때 용서를 구하며 목숨을 부지했지만 다윗은 시므이의 그 저주와 죄에 대한 처분을 솔로몬에게 당부했습니다. 하지만 감정대로 행하지 않고 지혜롭게 처리해서 불필요한 문제가 일어나지 않도록 부탁했습니다. 시므이가 언제든지 다시 고향 사람들을 선동하며 반역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솔로몬은 시므이를 불러서 예루살렘에 거주하며 바깥으로 나가지 말도록 지시했습니다. 그리고 기드론 시내를 건너는 날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할 거라고 경고했습니다. 기드론 시내는 예루살렘 동쪽에 길게 뻗은 골짜기인데 솔로몬이 이 시내를 건너지 못하게 지시한 것은 시므이와 베냐민 지파의 연결고리를 끊어내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시므이가 고향 사람들과 접촉하면서 언제든지 솔로몬 왕국에 해를 입힐 수 있기 때문입니다. 솔로몬은 왕으로서 즉시 시므이를 처리할 수 있었겠지만 분명한 명분과 이유가 있어야 혹시 모를 반란을 막을 수 있고 또한 시므이의 운명에 대해 하나님께 맡기려는 의도가 있었기 때문에 이런 조건들을 붙여 시므이에게 기회를 주었습니다. 이처럼 공동체 안에 악을 제거하는 일에는 신중에 신중을 기하고 지혜롭게 대처해야 함을 배웁니다. 분명한 이유와 투명한 절차와 공정한 방식이 아닐 때는 공동체 전체가 어려움에 빠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모두 연약한 자들이기에 악을 제거한다는 이유로 더 악한 사람이 될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또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것이 지혜입니다. 그런데 3년 후에 시므이는 가드로 도망친 두 명의 종을 잡아오기 위해 예루살렘 밖으로 나가게 되었습니다. 가드는 서쪽에 있었기 때문에 시므이 생각에 기드론 시내만 건너지 않으면 된다는 임의의 판단을 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솔로몬이 시므이에게 내린 명령은 기드론 시내만이 아니라 예루살렘 밖을 나가면 안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3년 동안이나 두려움 속에서
자신의 발걸음을 단속했던 시므이는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자 자기 마음대로의 법 해석과 적용을 통해서 가드에 가는 것은 괜찮겠지 하며 방심했을지 모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의 맹세보다 두 중을 잃으면서 함께 잃어버릴 자신의 재산에 대한 욕심이 더 크게 작용했던 것 같습니다. 시므이는 다윗왕 앞에서도 자기 이익을 챙기던 인물이었는데 지금도 변함없이 율법의 맹세보다 제 눈앞의 이익이 먼저였습니다. 눈앞의 이익을 쫓아다니며 자기 발을 금하지 못하는 사람의 치호가 이제 나락으로 떨어지는 일밖에 없습니다. 솔로몬 왕은 분명히 하나님 앞에서 시므이에게 명령했던 법에 따라 시므이를 엄격하게 처벌했습니다. 그 이유는 43절에 하나님 앞에서 맹세한 것을 어겼기 때문이고 44절에 시므이가 이미 알고 있는 대로 아버지 다윗에게 악독한 저주를 퍼부은 것에 대한 대가였습니다. 무죄한 자를 향한 저주, 하나님이 택한 사람을 향한 저주에 대한 정당한 결과였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열왕기상 1장, 2장을 읽고 묵상하면서 다윗과 솔로몬이 왕국의 안정을 위해 적들을 제거하는 방식에서 이해하기 힘든 부분들이 있습니다. 특히 요압의 처형과 아비아달의 파면에서 무자비한 권력의 힘을 느끼며 불편하기도 합니다. 엄격한 법 적용과 임의의 해석에 따른 시므이의 처형에 대해서도 지금의 관점으로 읽을 때 조금씩 혼란을 경험하게 됩니다. 다윗 왕조가 아무런 결점이 없이 완벽하게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그대로 보여줬다고 보기엔 어렵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다윗의 연약함과 솔로몬의 왕정 정치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태롭게 만드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이 다윗 왕조를 택하셨고 그 집안에서 나오는 자의 나라를 영원히 견고케 하시겠다고 하신 하나님의 약속이 오늘 성경을 읽는 우리에게 이 어려움들을 극복해 주는 것 같습니다. 사무엘하 7장에서 하나님이 다윗에게 집을 지어주시고 그 집을 견고케 하시겠다고 하신 그 약속이 지금 다윗과 솔로몬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분명 다윗의 의로움과 솔로몬의 지혜로 하나님의 나라가 견고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과 그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하나님의 나라를 튼튼히 세워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수많은 약함들과 부실함들이 있지만 우리를 택하시고 마침내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열심이 오늘 우리와도 함께 일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의 기업을 상속하게 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의 아버지, 우리 주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죄와 잘못에 대해서 공정하게 심판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늘 돌아보아 악을 제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이런 연약한 죄인을 부르시고 구속하셔서 함께 일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묵상하며 오늘도 새롭게 일어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